자, 김동호 대표님은 이 회사 날개 달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날개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날아가는지 뭐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뒤에 이렇게 옷이 보이는데 혹시 옷이 날개다 이 의미 때문에 날개라고 키워드를 주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의류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연휴 기간 그렇죠. 동안에 이제 중국 이제 관광객들의 소비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잠깐 이제 8월, 9월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내한 관광객들이 그만큼 소비를 의류 소비를 좀 적게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좀 좀 많이 소외가 됐던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제 패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실제 산업은 지금 연속 뭐 2014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저성장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연마다 이제 0.2% 정도 이렇게 뭐 저성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패션 업계 자체는 어느 정도 동결돼 있는 시장이고 이 돌파구를 해외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해외 시장 성장 동력을 과연 어떤 것으로 뚫느냐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류 업계가 이제 완전히 뭐 메리트가 없었느냐 이 부분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당시에 오히려 이제 실내 의류복,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요가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반짝 매출이 나왔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마스크 해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엔데믹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왜 의류주가 그러면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많이 그만큼 성장을 못했느냐 아마 궁금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자국 내 의류 소비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내한 관광객들에 대한 의류 소비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내수 경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은 사실 이제 패션이나 뭐 의류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보다 그렇게 견고한 실적을 뭐 혹은 양호한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제 4분기에 진입을 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성수기 시즌으로 돌아가죠. 우리 흔히 말하는 롱패딩 시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겨울철 의류와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있는 의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류업계, 의류업종을 좀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두툼하고 비싼 옷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알려주셨네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의류 업계가 지금 선택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마부작층,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의류 영업을 좀 확장시키자라는 전략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신사업을 또 모색해보자라는 부분인데 먼저 전자부터 소개드리면 더네이처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관련돼 있는 뭐 의류라든가 캠핑 장비를 실제로 매출을 잡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로나 때 당시에도 오히려 뭐 사회적 격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국내 캠핑종이 늘면서 20년도 21년도에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더네이처홀딩스 상장도 21년도에 진행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의 주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관련된 부분 분들에서 중국의 합작 법인을 지금 세워서 여기에 지금 1호점은 지금 성장을 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글로벌 패션 기업이 이제 베스트셀러랑 마찬가지로 지금 합작 법인을 세운 상태고요. 지분은 51대 49로 지금 이제 더네이처홀딩스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페럴 사업 확장 부분들을 좀 이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오세아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 마찬가지로 연내 뭐 10개까지도 이렇게 매장 확보를 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신규 브랜드 런칭을 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의류 업계들이 지금 자국 내 뭐 패션 자체만 가지고 성부수를 보기보다는 해외 브랜딩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브런튼 런던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의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벌써 월 매출을 1억을 지금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두 달 만에 일어난 캐거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마크 곤잘레스, 그러니까 해외 이제 미국 아티스트 이름을 딴 이 브랜드인데 실제로 이 아티스트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네이처홀딩스를 조금 응원한다라는 식으로 단독 계약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아트웍 제공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브랜드 가치를 좀 새롭게 발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네이처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해외 여행객들이 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의류 수익들이 좀 많이 줄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 이제 2021년인가요? 정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배러를 자회사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엔데믹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실내 수영복 수출이 매출이 또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윔핏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회사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또 더네이처홀딕스가 좀 고스란히 이슈를 좀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더네이처홀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캠핑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이제 2021년, 22년도에 주가를 좀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여기에 대한 주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기점으로는 손절가를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의류 업계에 대한 실망감들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더 네이처홀딩스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신사업 동력을 모색하는 기업은 또 한섬이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이제 김민덕 대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서 21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화장품 섹터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랜드 오에라가 있죠. 근데 기존의 한섬 같은 경우는 워낙 의류 자체도 프리미엄 의류를 중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장품 가격들도 기초 화장품도 나오는데 금액이 뭐 신세계에서 마찬가지로 내놓은 뭐 일반 남성 화장품이나 여성 화장품 품에 비했을 때는 금액 차가 훨씬 큽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기존의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그러니까 한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여기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초점을 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전자, 뭐 LG 전자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뷰티 디바이스를 내고 있고 다른 의류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성장 발판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뭐 2018년도부터인가요? 이제 파리 패션워크에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출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6월에 진행됐었던 이제 남성복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전년 대비했을 때 도매 계약 물량을 뭐 30% 이상 더 계약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유럽 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잡고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섬 자체가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좀 움직일 때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올해 4분기부터의 실적들을 점진 회복을 초점을 두시고 목표가는 네.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섬까지 대형주 중에 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의류, 패션 업계에 좀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보시나요?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엘 패션? 네. 이 코엘 패션이 8월부터 계속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게 뭐 옷이 잘 팔려서 상승하는 거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좀 이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좀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슈가 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이탈리아 스포츠 그 브랜드 디어도라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 라이선스를 가진 모던 웍스와 그 이너웨어 생산 판매 계약을 좀 맺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그것을 통해서 봄과 여름에 좀 출시할 계획을 밝혀졌거든요. 이게 그 크게 모멘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모멘텀은 사실상 지난 7월에 동사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2월에 임시주총을 거쳐서 12월 28일 때 그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사업부는 따로 빠지고 그 자회사 로젠팩 택배가 남고 분할 신선 범인이 이제 펜션 사업으로 좀 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그 재무적인 구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다 보니까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은 계속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아마 상승한다 하더라도 12월 정도 때 되면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설 회사에 대해서 상장 규정에 따라 한국 거래소 심사를 받은 후에 2024년 2월 네. 2일에 상장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도 전 고점까지 확인해보니까 9,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만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뭐 패션 의류가 잘 팔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정도까지는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